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목행동 원룸 17개 상가 1칸 주인 세대 1개 월 595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원룸 상가주택 빌딩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총 원룸 17개 상가 1칸 주인 세대 1개의 원룸 빌딩 매매입니다. 충주시 목행동 남한강변 대로변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8m 수방도로에 접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144평, 연면적 185평, 2013년 철콘조 준공입니다. 건물은 독특한 외부 디자인에 실속형 내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에 주인 거주하면서 월 595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네요. 현재 수익률 7.4%, 기대 수익률 8.1%로 매매가는 10억입니다. 전방 40m 앞에는 원주와 제천으로 연결되는 충원대로가 보이고 100여m 전방에는 중부 내륙 경전철이 통과하는 철 구조물이 보이네요. 여기는 충주도심에서 북서쪽으로 3km 외곽에 위치한 목행동이고요. 앞에 보이는 아파트는 440세대의 영무 예다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룸 상가주택 빌딩은 영무 예다음 아파트의 외딴동인 107동의 후문 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오른쪽으로 원룸 상가주택 빌딩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강변의 그대가라는 멋진 빌딩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빌딩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촬영 중이니까 보여지는 모습은 빌딩의 북쪽 핏이 될 텐데요. 빌딩의 정면을 기준하여 좌우 대칭으로 보이시지 않나요? 이 빌딩은 두 개의 필지에 각 A, B동이 합벽으로 건축되어 있는데 둘 다 엇비슷한 면적이지만 구조는 살짝 다르네요. 지금 보시는 도로 쪽의 동이 A동이고 안쪽의 동이 B동인데요. A동은 71평의 대지 면적에 건축 면적 42평, 연면적 100평으로 2013년에 공동주택 용도의 철콘조로 준공이 되었고요. 용도가 다세대 주택인 10개의 원룸과 소매점 용도의 상가 1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 대수는 옥내 자주식 5대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는 중앙의 벽이 합벽이고요. 합벽 왼쪽은 B동이겠죠? B동은 73평의 대지 면적에 건축 면적 42평, 연면적 85평으로 2013년에 단독주택 용도의 철콘조로 준공이 되었고요. 용도가 다가구 주택인 7개의 원룸과 역시 다가구 주택 용도의 주인 세대 1개의 구조에 주차 대수는 옥내 자주식 6대로 되어 있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룸 상가주택 빌딩의 두 동 중 안쪽 B동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빌딩의 남쪽 빛을 보시는 중인 겁니다. 빌딩의 용수는 당연히 상수도를 사용 중이고요. 난방과 취사는 LPG 가스를 사용 중이네요. 왼쪽에 보이는 펜스가 대지의 서쪽 경계이고 정면에 보이는 펜스가 대지의 북쪽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A와 B동을 구분해 설명드려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이 빌딩은 A동과 B동을 동시에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A동과 B동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빌딩은 대지 144평, 건축면적 84평, 연면적 185평이고요. A동은 공동주택, B동은 단독주택 용도의 철콘조로 2013년에 동시 준공이 되었고요.
빌딩에는 원룸 17개, 상가 1칸, 주인 세대 1개가 있고 총 주차 대수는 옥내 자주식 11대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동의 동측면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1층에 있는 상가를 보시는 중이시네요. 요 1층 상가는 소매점 용도의 20평형으로 현재 공실 상태인데요. 임대가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60만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 빌딩의 임대 입주 현황을 말씀드리면 A동 1층 상가 20평은 보시는 것처럼 공실 상태이고 B동 3층 주인세대는 주인분께서 거주 중이시고요. A와 B동의 원룸 17개는 모두 보증금 200만원에 관리비가 포함된 월 35만원의 차임으로 임대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총 보증금 3,400만원에 월 595만원의 차임이 발생해서 단순 수익률은 7.4%가 되겠고요. 향후 A동 1층 상가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의 차임으로 임대가 된다면 총 보증금 4,400만원에 월 645만원의 차임이 발생해서 단순 수익률은 8.1%가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A동 원룸 5개가 있는 2층의 복도를 보시는 중이시고요. 3층도 역시 똑같은 구조의 원룸 5개가 있고 3층도 역시 똑같이 복도가 반짝반짝합니다. 옥상에 문이 따져 있을래나 해서 올라가 봤는데 따져 있네요. A동 옥상의 모습이고요. 원룸 내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불뚝 같고 마땅히 보여드려야 함이 오르나 임대가 다 차있어 촬영을 못했고요. 대신 주인분께서 보내오신 내부사진 두 장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주인분께서 보내오신 A동 원룸의 풀옵션된 내부사진입니다. 이제 B동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2층에는 원룸 5개가 있습니다. 3층에는 원룸 2개와 주인 세대가 있는데요. 원룸 내부는 아시죠? 왜 촬영 못하는지 주인분께서 보내오신 사진 3장으로 대체함을 양해 바라고요. 주인 세대는 아주머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바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주인분께서 보내오신 B동 원룸의 풀 옵션된 내부 사진입니다. 비동 3층의 20평형 주인세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주인세대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의 남향의 구조인데요.
내부가 보통 주택과는 약간 다른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마치 원룸 3개가 붙어서 트여 있는 듯한 구조랄까? 지금 보시는 공간은 방 2개 중 큰 방이 되겠고요. 남쪽으로 작은 창이 나 있고 또 남쪽으로 작은 발코니가 있네요. 작은 발코니엔 수도시설과 보일러 시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욕실 화장실이 있는데 저장을 깜빡했고요.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인데 끄트머리에 올라가 볼 겁니다. 여기는 두 방 중 작은 방이 되겠고요. 이 방에도 큰 방처럼 남쪽에 작은 발코니가 있는데 발코니엔 역시 수도시설과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네요. 서쪽으로 커다란 창이 나 있는 거실입니다. 창 밖으로 예륙경전철 구조물이 보이고 구조물 아래는 남한강이네요. 화이트톤으로 인테리어 된 L자형 주방의 서쪽 편에 발코니가 있는데 세탁실을 겸하고 있고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상컨대 큰 방 따로, 작은 방과 거실 따로, 주방과 욕실 따로의 세 개의 난방 시스템인 듯 합니다. 주방 오른쪽으로 메인 욕실 화장실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20평 주인 세대의 내부를 다 둘러봤고요. 끝으로 남한강이 살짝 조망되는 옥상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칠 건데요. 1분 동안 계속되는 옥상의 풍경도 마저 봐주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가을 되세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